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창원 NC파크입니다. 내년 시즌을 앞두고 외야 배수시설 공사와 함께 약 3주 전에는 잔디도 싹 다 깔았는데요. 현재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마운드에는 방수포가 덮여져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매일 그라운드 정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꿈은 안방인 이곳에서 가을 야구를 하는 겁니다. 2년 전 통합 우승을 했지만 그 꿈은 좀처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한국 시리즈를 서울 고척에서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어땠을까요?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아예 새 팀이 된 NC. 프랜차이즈 스타 나성범을 놓친 자리를 FA 외야수 손아섭과 박건우가 메웠습니다. 거포군단이 소총부대로 탈바꿈한 순간, 뜻하지 않은 데에서 잡음이 터졌습니다. 코치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진 겁니다. 끝없는 추락. 결국 우승 감독은 짐을 쌌습니다. 손아섭 코치님이 감독 대행으로서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경기를 지휘를 하실 예정이고요. 강대행 체제에서 5강 경쟁까지 펼쳤지만 초반부터 벌어진 간극을 좁힐 순 없었습니다. 리더가 바뀔 때마다 팀 문화가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어서는 지속적인 강팀이 될 수 없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서. 그렇다면 3년째 1부 리그 진입에 사활을 걸었던 경남FC는 목표를 이뤘을까요? 시즌 초반부터 번졌던 코로나 악재. 울며 겨자 먹기로 미드필더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자연스레 팀 전력에 균열이 생겼고 설견 감독의 구상은 초반부터 빗나갔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직력을 좀 계속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승격 실패. 하지만 구단주는 설 감독에게 1년이란 시간을 더 줬습니다. 물론 스포츠계의 암흑만 드리운 것이 아닙니다. 창원FC가 창단 17년 만에 K3 리그 우승컵을 차지하며 프로구단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단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지난 3년 내내 하위권을 맴돌았던 창원 LG 세이커스는 상위권 자리를 꿰찼습니다. 몇 연패 하면 또 바다 뭐 9위까지 갈 수 있는 팀이고 기본적인 거에 충실히 하다 보면은 뭐 지금 전력으로 봐서는 뭐 열심히 하는 팀이 어떤 상위권에 랭크되지 않을까. 올 한 해 지역민을 울고 웃게 한 스포츠. 선수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붉은 땀방울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도 지역민의 애정 덕분이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